안녕하십니까. 고승버버 경호 스님 편제 92회차 설교입니다. 지난 시간에 경호 스님이 세상 만사를 다 잊고 항상 마음을 공고하되 보고 듣고 일체의 일을 생각하는 놈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 모양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또 큰가, 적은가, 누른가, 푸른가, 밝은가, 어두운가, 의심을 내어 공고하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대체 사람 되기 어렵고, 또 사람이 되었어도 남자로 태어나기 어렵고, 또 남자로 태어나도 중노릇 하기 어렵고, 중이 되어도 바른 법을 만나기 어려우니, 그런 일을 깊이 생각하되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사람이 되니는 손톱 위에 흙과 같고, 손톱 위에 흙이다는 것은 없대는 얘기예요. 적대는 얘기죠. 사람의 몸 잃고 중생되는 이는 온 세상에 흙과 같다 하시고 천지에 깔려 있다는 얘기죠. 또한 사람의 몸을 한번 잃으면 억만년이라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하시고 항상 지옥에 처하기를 동산에 놀듯 하며 악귀나 축생 되기를 내 집에 있듯 하지만 한번 성불하면 다시 생사도 없고 고생을 안 입는다 하시니 이런 말씀을 자세히 들어 생각해야 하느니라. 이전에 권선사라고 하는 스님은 아침부터 공부를 하다가 해가 질 때면 다리를 뻗고 울어 사연을 알고 보니 오늘 해도 공연히 보내고 아직 마음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했으며 죽고 살기를 잊고 먹고 있고 잠자기도 잊고 공부한 사람들을 일일이 다 나열할 수도 없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여야 공부가 될 것인가. 이전에 동산 스님이 글을 지어 이르셨나니 거룩하다는 이름도 구하지 말고 재물도 구하지 말고 영화도 구하지 말고 그렁저렁 인연 따라 한 세상을 지녀 옷이 떨어지거든 거듭거듭 키워 입고 양식이 없거든 가끔가끔 구하여 먹을지로다. 턱 밑에 세 마디 기운이 끊어지면 문득 송장이요. 죽은 후에는 헛일은 뿐이로다. 한낱 허한한 몸이 몇 살이나 살 것인데 쓸데없는 일을 하느라고 내 마음을 깜깜하게 하여서 공부하기를 잊어 버리리요 하셨느니라. 부처님 말씀에 이르기를 남자나 여자나 노소를 막론하고 이러한 법문을 믿고 공부하면 모두 부처가 되리라 하시니 어찌 사람을 속이리요. 또한 오조홍인대사가 이르시기를 내 마음을 궁구하면 깨달을 것이라 하시고 맹세하시되 너희가 내 말을 굳이 듣지 아니하면 내가 세세생생에 호랑이에게 죽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속이면 후생에 지옥에 떨어지리라 하셨나니 이런 말씀을 듣고 어찌 믿지 아니하리요. 공부하는 사람이 마음 움직이지 않기를 산과 같이 하고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걸 산과 같이 하고 마음을 넓게 쓰기를 허공과 같이 하고 걸림없이 하라는 이야기죠. 지혜로 불법 생각하기를 나날이 해서 남이 나를 옳다고 하든 그르다고 하든 마음에 끄달리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저 역시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불법 바르게 하고 있어요.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다른 사람의 잘하고 잘못하는 것을 분별해서 참견하지 말고 관여할 바도 없죠. 좋은 일을 당하든 좋지 않은 일을 당하든 마음을 평안히 하고 무심히 가져서 남들 봄에 숙매같이 바보같이 지내고 벙어리같이 소경같이 귀먹은 사람같이 어린이같이 지내면 마음의 절로 망상이 없어지느니라. 설사 세상 일을 똑똑히 분별하더라도 비유하면 똥덩어리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려는 것과 같고 진흙을 가지고 흰 옥을 만들려는 것 같아서 성불하기 위해 마음 닦는데 도시 쓸데가 없는 것이니 부디 세상 일을 잘하려고도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 살펴보기로 하고요. 고승버버 경호스님 편제 92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D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 숙여.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일봉 스님의 SID 불교 교육.